메말랐던 대지에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나른하고 피곤한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지속된 건조와 고기압에 익숙해진 몸이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와 충청 이남 일부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0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상북도는 5에서 30, 그 밖의 지방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일부 내륙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각종 사고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해안에는 바닷물이 일시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높아지는 기상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모레 아침 제주도에서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이 되면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오전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8도, 강릉 13도, 대전 11도, 부산 1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7도, 청주 18도, 전주 17도, 대구 2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해와 제주도, 남해서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점차 확대되겠고요. 전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